자, 오늘의 얌얌이로는 이제 꿔바로우, 예, 중국식이에요. 중국식 꿔바로우 찹쌀 탕수육인데, 자, 비주얼, 자, 그리고 이거는 뭐 중국식 짜장면, 만주 지방에 뭐 저쪽 하더라고요. 예, 짜장 색깔이 좀 독특하죠? 네, 이렇게. 네, 맛있을지 모르겠네. 솔직히 별로 보기에는 그냥 한국식 짜장면이 맛있을 것 같아요. 별로일 것 같아. 한번 먹어보자. 맛있을까? 솔직하게? 냄새가 좀. 일단 면은 거의 뭐 우동면 같은 느낌이고, 맛은 뭐라고 해야 되나? 약간 좀 짭짭, 조금 짭짤하면서 약간 매콤하고, 그냥 짜장면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제 입맛엔 조금 매워.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맛에는 그렇게 맵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, 제 입맛에는. 그리고 꿔바로우를. 꿔바로우는 바삭바삭하네요. 바삭 쫀득? 달달. 괜찮아요. 못 먹을 정도는 아닌데, 제 입맛에는 좀안 맞는 것 같아요. 이게 약간 좀 두반장 좀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. 약간 된장의 느낌이랄까? 약간 중국식의 뭐 그런 된장의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. 저는 어느 햄버거를 먹어도 원래 작더라고요. 사이버거 이런 것들은 큰데, 원래 햄버거 작아요. 향신료 넣었겠죠, 당연히. 꿔바로우는 되게 괜찮아요. 근데 꿔바로우는 좀 많이 달지. 이렇게 해놓으니까. 근데 이거 짜장면은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. 자,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일본인이 제일 많이 먹는 게 대리버거예요. 꿔바로우도 근데 좀 많이 달아. 네. 중국식 짜장은 역시 한국식 짜장보다는 맛이 없네요.
저 탄산수 싫어하는 사람들 탄산수 못 먹어요. 저는 탄산을 좋아해서 먹는 건데. 단 거, 너무 단 것만 빼면은, 예. 예, 꿔바로우가 괜찮은 것 같아요. 짜장면은 다시 안 먹을 것 같아요. 먹을만 하긴 한데, 그 우리가 먹는 짜장면보다 훨씬 맛이 떨어져요. 꿔바로우요? 단맛이 강하죠. 신맛보다는 저는 원래 그 찍먹이기 때문에 단맛이 좀 강해요. 풍신이 반갑고요. 체악동생 안 오는 거 먹을만은 한데, 우리가 먹는 한국집보다는, 별로죠. 한 번 정도는 먹을만하죠.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먹는 거 있잖아요. 마늘이 한 달 식비 얼마 나가요? 한 200 정도? 그리고 이거는 뭐 괜찮아요. 좀 단 것 빼고는. 정확하게 측정을 안 하기 때문에. 네, 한 번 이상, 두 번은 시켜 먹을 것 같진 않아요. 여러분 추천들 좀, 그래 좀 매너 채팅 좀 하세요, 여러분. 예, 엔진님 반갑고요. 네, 이게 짜장면이에요. 예,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뭐 맛은 뭐 그렇게 기대할 만한 맛은 아니에요. 중국식 짜장면이에요, 중국식.
이제 2차인데요? 2차 안 가요? 근데 이미 2차야. 매너 채팅 하라고 했습니다, 여러분. 분명히 난 경고 줬어요. 솔직히 근데 짜장면, 이거 중국식 짜장면 좀 비추해요. 당연히 꼬바로우죠. 꼬바로우를 모르는 분들이 계시나? 이거 그냥 찹쌀 탕수육이에요, 탕수육. 캔디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캔디님 10개 고맙습니다. 이게 먹는 게 바삭하면서 되게 쫀득해요. 마늘 채팅들 안 하시네. 아, 뭐 그때그때 좀 달라요. 근데 이건 좀 뭐랄까 많이 달아요. 이거는 이제 찐먹이 안 되기 때문에. 봐봐요, 18,000원이요. 이건 너무 달아, 근데. 맛있긴 한데, 많이 달아요. 발등들 꼬라지 벗어 진짜 좀 적당히 해라. 근데 그냥 드시지 마세요. 중국식 짜장면은 그냥 드시지 마세요. 원래 그
주말엔 좀 그래요, 채팅창이. 아닌 것 같아. 좋아요, 구독 좀 눌러주세요.